로다주 다음으로 가져온 피규어는 아이언맨 피규어입니다. 이게 마크 47인가? 에이지 오브 울트론 때 버전이거든요. 요또 LED가 나와요. 한번 그때 그 헐크버스터 LED 버전이랑 비슷한 라인 같아요. 그 왜냐면 케이스가 꽉꽉 자체가 그때랑 매우 흡사한 깍이에요. 열어보겠습니다. 마크 47은 아닌가? 마크 몇이지 이거? 어쨌든 에이지 오브 울트론 때 버전이에요. 43인가? 그러면? 어쨌든 안에는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제 LED 형식이다 보니까 LED 형식이어도 여기 배터리가 있네. 어쨌든 열어보겠습니다. 신기하네. 이렇게 다 이제 분리가 된 채로 있어서 이제 분해해서 빼서 꽂아야 될것 같아요. 이게 꽂는 게 되게 신기하게 돼 있네. 이거 뭐 전원 꼽듯이 꽂게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는 그냥 피규어 꽂듯이 꽂는 거고. 뒤가 이제 진열 바닥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거 반딱반딱하니 이쁘네요. 근데 이게 뭐가 막 얼룩 같은 게 완전히 깔끔하진 않고 얼룩이 조금 있어요. 이거랑 배터리 들어가 있나? 여기 원래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배터리가 없네? 어디 갔지? 이러면은 불빛이 안 들어올 텐데. 어쨌든 여기 파츠 하나랑 요 건전지 요 넣고 이제 LED 나오게 하는 뭐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안에 건전지는 안 들어있네요. 안 들어있고. 빼보겠습니다, 얘들아. 일단 몸통이 기스들이 조금씩 있어요. 얼굴이야 뭐 당연히 잘 나오겠죠? 이게 아마 눈에 LED가 들어올 거예요. LED가 눈에 들어오고. 저걸 꽂는 식인가? 눈에 LED가 들어오고, 가슴에도 들어오고, 팔에도 아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여기 하체. 하체는 따로 불 들어오는 데는 없을 거예요, 얘는. 일단 도색이 조금, 얘도 살짝 아쉬워요. 근데 그렇게 딱 봤을 때 느껴지, 좀 느껴, 살짝 느껴지는 정도? 살짝 있어요. 이게 실제로 봐야 좀더잘 보이는 조금 그런 거네요. 아, 원래는 건전지를 해서
여기다 넣는 건가 보네. 원래는 건전지를 해서 이제 여기에 꽂고 이걸 이렇게 넣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뭐 꽂는 거네요. 저거랑 같이 해가지고 어차피 건전지가 없으니까 따로 끼진 않을게요. 어차피 없으니까. 건전지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왜안 들어있지? 일단 전기가 통할 수 있도록 팔에는 LED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얘네 역시 이렇게 꽂는 게 있어요. 상체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 하체도 전에 맞게 아시겠지만 이것도 중국제 이제 가품 라인이다 보니까 관절이나 이런 게 관절은 없지만 좀 이음새가 얘네들이 서로 뻑뻑해요. 그래도 얘는 잘 맞는 편이어서 잘 들어가는데 이게 되게 뻑뻑해서 안 들어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일단 얘도 뭐 스태츄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럼 이제 불이 어디 들어오냐면 얘가 원래 들어와야 되는 데가 어디더라? 맞네. 어디 들어오냐면요. 불을 원래 키면 일단 눈이 들어오고요. 요 가운데 들어오고 요 손. 손이랑 이쪽 손 양쪽이 들어와요. 그리고 스위치는 요 뒤에 요거를 딱 하면은 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스태츄기 때문에 이렇게 진열대 같이 해서 이렇게 세워놓는 형식이죠.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괜찮아요. 근데 디테일하게 보면은 도색이나 이런 게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거는 크게 문제될 정도 아니고 눈에 거슬릴 정도가 아니어서. 상관없네. 일부러 기스내 갖고 데미지 버전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렇게 쓰시는 분들은 따로 그렇게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크기는 이게 6분의 1 사이즈예요. 6분의 1 사이즈인데 보시면 제 목, 얼굴부터 목까지 목보다 조금 더 크죠? 이 정도면 상당히 커요. 제손두개 정도이기 때문에 크기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LED까지 같이 켜놓으면 이게 좀 방에 이제 불 끄고 나서 같이 이렇게 LED를 이렇게 상시로 하면은 건전지가 당연히 빨리 달겠죠? 그래서 밤에만 이렇게 진열할 때 키든가 뭐 그때 기분에 맞게 켜놔도 뭐 상시라도 그렇게 뭐 건전지 이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이렇게 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낮에는 꺼놓고 밤에는 항상 켜놓고 정도? 책상이나 이런 데 진열장 얘는 좀 그렇고 책상 같은 데 놓고 하면은 상당히 이쁠 것 같아요. 저는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아이언맨 퀄리티야 워낙 잘 나오는데 도색이 조금 아쉽고 건전지 없는 게 되게 아쉽네요. 그리고 파츠 교환할 게 없다는 것도 조금 아쉽고요. 감사합니다.